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영역일 것 같지만 신경과는 신경계 질환을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를 주로 하는 과고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이 신경계 질환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뭐 우울, 불안, 공황, 불면 이런 신경계 질환 중에서 신체 증상 말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이나 뭐 심리 치료 이런 걸 하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는 신경계 질환을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적인 치료,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뇌기형이나 또는 척추 질환이나 말초 신경계의 뭐 신경 압박, 디스크 협착증,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이런 신경에 압박이 되어 있는 거를 감압을 시켜주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신경외과의 영역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있다가 서게 되는 경우에 뇌로 혈류량이 떨어져서 실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앉았다 일어나면서 뇌로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 중에 이 미주신경 실신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의미의 기립성 저혈압이고, 그 안에 원인 중에 하나가 미주신경 실신.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이 될수 있는 게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고 나서 미주신경 실신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건 미주신경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인데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가 모자라게 느껴서 실신을 하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인 거고, 미주신경 실신의 전조 증상은 실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일단 속이 메스꺼워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고 식은땀도 나고 하는 그런 미주신경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을 미주신경 실신의 전조 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경 안정제가 사실 내 몸에 너무 좀 세거나 독한 약을 먹게 되면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운도 없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이게 미주신경 실신의 전조 증상처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회복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애들은 다쳐도 상처도 빨리 낫고 그리고 흉도 덜 집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내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가 혈액 중에 많이 있고 그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재생세포, 이걸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줄기세포의 양도 많고 성능도 좋아서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 회복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TMS는 사실 인공 심장 박동기가 있으면 불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TMS가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이 자력을 만드는 이 원리인데요. 인공 심장 박동기처럼 전기가 흐르는 박동기가 체내에 삽입돼 있는 경우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임플란트의 성분에 따라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 그 자기장을 전두엽이든 이 두개골에 이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 한 곳이 되게 통증이 심한 일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TMS가 처음에 개발된 거는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적에, 그러니까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는 목적으로 개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안증이나 불면증, 편두통, 이명, 뭐 어지럼증 이런 다양한 증상의 치료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조울증이 좋아질 수 있느냐? 물론 조울증 중에서도 우울증은 가장 임상으로 입증이 된 치료 효과에 해당하고요. 조증의 경우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울증 중에서 우울증은 좀 TMS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강박장애 증상은 TMS가 예기 불안이나 불안증을 좀 개선시키는 모드도 있는데, 이 강박증이 불안에서 기인한 강박증이라면 일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임상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 중에 혈액순환 장애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이 중추신경계의 질환 중에서 흔한 증상이 뭐 어지러움, 이명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나 이명이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좋아지면 어지러움과 이명도 함께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란 거는 세반고리관에 귀 안에 있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림프관 내에 있는 이석이 순환 궤도를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거나 다른 관으로 돌게 되는, 즉 평형감각이 갑자기 깨어지는 경우를 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석증이 생겼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도리도리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가끔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석이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석증이 자꾸 재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도리를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번 이탈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석이 재발이 된 분들은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도리도리가 아닌 이 도리도리를 세게 하는 경우에 갑자기 핑 하면서 어지럽고 마치 이석증이 다시 재발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가 제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이 재발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은 도리도리를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뭐 국소 마취든 전신 마취든 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수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고 그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만성 피로도 잘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덩달아 또 우울감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특정 성분이나 이런 걸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수면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피로회복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음식, 건강보조식품, 약품 등을 한번 복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브레인포그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뇌의 혈액순환 장애와 뇌의 미세한 염증,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물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돼서 뇌로 혈류 저하가 생기면 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도 교감, 부교감 신경 사이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의 탄성도가 줄어들어서 뇌 안에 있는 혈류의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돼서 브레인포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문제가 개선이 되면 브레인포그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는 또 내 몸의 면역 능력이나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면역력 떨어지는 환경이 뇌에 있는 미세 염증을 더 증가시키는데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뇌의 혈류장애 개선이랑 뇌의 미세한 염증도 함께 좋아질 수 있어서 이 브레인포그 증상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현실감도 브레인포그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인포그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고 안개 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되다 보면 비현실감이 생겨서 마치 거울을 봐도 이 거울에 보이는 내가 나인지 남이 나를 보는 건지 이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의 기능적인 면에서 신경의 신호 전달 과정이 순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를 두면서 일어나거나 뭔가 순탄하지 않는 신경 전달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비현실감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브레인포그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비현실감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전 영상을 보시면 섬유근육통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이 아주 애매모호한 진단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슨 무슨 증후군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질환의 진단처럼 섬유근육통도 그런 형태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일상생활에 좀 남들보다 많은 불안과 긴장이 동반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항상 경직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감신경 항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근육통도 자율신경 문제, 특히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 항진을 치료해주면 섬유근육통 증상이 좀 편안해지거나 완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의 원리는 실제로 인대나 힘줄에 염증을 유발해서 그 염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염증을 치유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개선이 되는, 그러면서 인대나 힘줄이 좀 튼튼해지는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의사에 따라서 이 강직성 척추염의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롤로 치료로 인해서 척추 주변의 인대나 힘줄, 기립근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프롤로 치료보다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추는 치료가 강직된 증상을 좀 이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염에는 프롤로 치료보다는 이 교감신경 항진을 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의사에 따라서 프롤로 치료의 작용 원리도 꼭 염증 유발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가 강직성 척추염에 해서 안 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압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압이 차는 원인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원인으로는 목이나 턱, 어깨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 이 혈류가 이렇게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압이 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이 혈류가 머리로 많이 가서 상혈감을 포함한 머리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눈에 있는 녹내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머리에 압찬다고 느낄 수 있고, 코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어도 이 앞머리 쪽으로 압이 가득 몰려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머리에 압이 차고 열이 나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이 진료나 이 진찰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이 이 자율신경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화학적 스트레스의 일환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은 분들이 2차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통해서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증상도 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항암이나 방사선을 했다고 자율신경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척수염 후에 소변 장애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척수 중에서 대소변의 기능을 관여를 하는 것이 척수의 가장 끝에 있는 흉추와 요추 사이의 부위에 만약에 척수에 염증이 생겼다면 그거는 뭐 자율신경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의 일종입니다. 척수는 중추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이 비록 자율신경의 증상하고 유사할지라도 중추신경의 문제는 자율신경의 치료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율신경 치료를 해도 소변의 개선은 되게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참 여기저기 안 아픈 데도 없고 여기저기 불편하지 않은 데도 없는 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힘든 찰나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낫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게 되면 그 능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 몸은 스스로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신체 증상이 됐건 정신 증상이 됐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 5상에서 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 이겨나가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신경을 찾아서 잠시 쉬게 해주는 잠시 리셋을 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의 치료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지금의 이 험난한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롭다라는 느낌을 이겨나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고 여러분도 스스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